꼼수탈당한 깃털 민영배란 사람 말이죠. 예결위에서 국방부 차관한테 한 행동을 한번 보실래요? 초재일관 말하는 차관과 꼼수탈당하고 가슴에 핵폐기물 딱지 붙인 사람의 말 중에서 어느 쪽에 신뢰가 가나요? 그리고 예로부터 민주당이 지지한 사람들 파보면 혼외자식 나오잖아요. 채동욱 씨 미안, 또 혼외자 얘기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한때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해병대 전수사단장이란 사람의 정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티끌에도 꼬투리를 잡는 반국가 세력들이 만약 저 자리에서 국방부 차관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표현을 했다면 개띠처럼 달려들어 부풀리고 떵튀기해서 국가를 전복하려 하지 않을까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세월호 당시 했다고 입에 담기도 힘든 거짓말을 재조하고 퍼뜨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선 정권을 강탈한 자들이니까 말이죠. 그거 뚜껑 열어보니 죄다 뻥이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을 향한 칼끝이 좁혀오고 있는 느낌인데요. 반드시 당시 세월호 관련해서 국가 전복 세력들 모조리 잡아다가 반드시 헌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자들 흉악한 짓거리를 생각하니까 또 흥분했는데요. 전해병대 수사단장이란 사람 그 베일을 벗고 경찰의 류영삼의 모습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리고 깃털김 형 방빼야 할걸. 왜냐면 전라도 광주가 깊은 잠에서 깨서 일어나고 있거든. 너희들이 주책 없이 빨갱이 정율성 똥꼬빨다가 말이지. 도둑질도 적당히 해야지 오래가는 거야. 스벌, 너희들이 그리 설쳐대니까 아무리 수면마취 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겠다. 아무튼 그건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험난한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맛배기고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전라도 우파가 더 골수고 경상도 빨갱이가 더 시뻘겋다고. 암튼 너희들 걱정된다. 이만하고 깃털 민영배가 얼마나 허접한 인간인지 영상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정부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독선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는 그 시작부터 좀 크게 잘못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또 주권자 시민들에 의해 공개된 검찰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사용 행태를 보면 이 정부가 국가 재정을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심지어 지자체 사업마저도 정치적, 정략적 잣대를 들이대기 일쑤입니다. 물론 전임 정부의 역점 사업들은 설령 그 내용이 좋아도 뭉개기 일쑤지요. 세계 잼버리 대회는 막대한 예산이 무색할 만큼 형편없는 준비 탓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이 땅속 깊이 묻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22 회계연도 국세 수입의 본예산 대비 오차율을 보니까 15.3%나 됩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서 무능과 무책임과 독선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차관님, 그 출장을 차관님 대신 가면 안 됩니까? 아, 폴란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예, 폴란드 한마디로 그래서 장관님을 희망했습니다. 아, 폴란드가 와달라 그러면 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정부가 판단할 때 차관이 가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차관이 가면 의전상 장관을 만나기가 어렵고 상대국의 차관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업무 그리고 MSP는 예, 알겠습니다. 그 폴란드 측에 그냥 판단으로 봐서는 장관이 반드시 갔어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먼저 7월 19일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무능한 지휘관이 정말 그 허망한 죽음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장병을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가 몰아치는 사지로 투입을 했습니다. 갓 20을 넘긴 청춘이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고가 났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밝혀지지 않아요, 진실이. 저희가 보기에는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12구 참사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무책임한 국가 때문에, 정부 때문에
유가족들이 오늘도 아마 울음을 삼키고 있을 겁니다.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겁니다. 차관님, 올해 국방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57조 원이죠? 57조 원이 필요한 것을 잘 쓰이고 있습니까? 네, 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이런 사고로 병사가 몇 명씩이나 죽습니까? 사실 사고사와 자살과 뭐 그런 다 포함해서 합하면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명이 병사만 네. 지난 5년에 죽었고 한 해 동안만 해서 147명이 죽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잘 쓰이고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날까요? 이렇게 죽을까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수는 지금 안타깝지만 자살이 제일 많이 아니 자살이 3분의 1도 안 돼요. 왜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3분의 1도 안 돼요. 네. 자꾸 자살로 몰아가지 마세요. 자살도 자살로 몰아가고 싶다. 조직의 문제예요. 예. 예. 자, 그래서 50조 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국방부가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목을 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진안동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때요. 네. 임성근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제외 이첩 보류 지시. 이거 본인 판단이다. 아까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니죠. 본인 판단이라고 판단이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변에 참모들과 예. 협의를 했다면서요? 아니죠. 아유, 지금 기본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차관님이 특정인을 차관님, 넣어라 빼라가 아니라 그것에 아니, 대한 그 말씀 아까 들었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자, 누구라고 용산에서 하시는 것 자체가 사안을 왜곡된 시각으로 자, 용산에서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PPT 한번 보시죠. 일지를 좀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게요. 이게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의 진술서입니다. 네. 이 진술서. 예. 박정훈 단장이 여기다 허위 사실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이미 많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국방차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수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금 저거 그 이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쓸 수 있다고요? 저 안에 있는 저 내용은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부터 왜곡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 만약 박 단장과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네. 국감대가 됐든 언제가 됐든 대지를 해서 네.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는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아닙니다. 하지만 저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 박 단장이란 사람은 네. 제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를 처음에는 보았다고 하면서 사단장을 빼란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좋아요. 통신기록까지 다 하니까 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엔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사안조차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정훈 단장이 이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그 진술서의 내용을 다 못 보고 이 파트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볼게요. 소리는 안 나니까 읽으세요. 밑에 자막을 읽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음성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저 한번 봐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나 봐. 근데 내가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실에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단장이 자기 지휘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저 들어보세요. 보이프야입 주관으로 회의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서 뭐라고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사령관님께 VIP가 이야기한 거 맞냐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이게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저거는 해병대 사령관이 그걸... 벌써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의원님은 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회에서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 단장이 예. 국방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네. 이 진술서가 틀렸다고 하는 주장이 차관님 말씀이 맞는지 이 진술서가 그 맞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죠?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화면에 올려주신 내용은 아니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 만약에 그러니까 뭘로 이게 틀렸다는 말씀을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유재원 법무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재원 법무관이 말씀하신 것도 유재원 법무관이 유재원 법무관이 부인을 한 거예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어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 아니 어떻게 국방부의 차관이나 되시는 분이 네.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부의 수사단장이 네. 자기 군인으로서의 자기 그걸 걸고 네. 작성한 진술서가 허위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의원님은 반대로 해병대 사령관과 그러니까 업무관리관이 지금 증명되지 않잖아요.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전형적인 히어세이 전문직으로서 그걸 말씀하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사실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리죠.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차관님이 허위 진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답변 가짜로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 화면 자체는 이미 부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부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박 단장은 제 문자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아까 앞서 진성진 의원께서도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재빨리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실체적 진실의 내용은요. 어떤 것이 본질적이냐. 장관의 정당한 이첩 명령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게 정당한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안 되고요. 여기서 말이에요. 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네. 특검을 도입하든지 국정조사를 재빨리 시행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계속해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하고 공방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자꾸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검을 합시다. 예. 수사단장의 됐고요. 말이 바뀌고 있는 점을 좀 잘 파악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들도 볼 만큼 볼 거 아니에요. 왜 차관님 말씀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아니, 하세요?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문자 이야기를 했을 때 문자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 그걸 갖다가 통신기록까지 증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보여졌다가 아니라 들었다가 그러면 바뀌었고 그 통신기록 예. 저희 방으로 좀 보내주실래요? 이미 다 기자들한테도 공개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말고 제 방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럴게요. 그리고 그걸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십시오. 예, 그리고 하여튼 특검으로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엘이었습니다.